오늘 웹진 주요 워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포브스입니다. 스타워즈 아웃로 별로인 반응에 유비소프트 주가가 추락하다. 스타워즈 아웃로는 그럭저럭 충분한 평가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팔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비소프트 주가 하락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요. 유비소프트 주가는 스타워즈 아웃로 출시 이후 13.5% 하락했고 아날리스트들은 아웃로가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로는 공식적으로 8월 30일 출시했고 바로 이날부터 주가가 급격히 추락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43% 이상 크게 하락했습니다. 로이터는 JP모건 아날리스트 다니엘 커벤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커벤은 스타워즈 아웃로는 긍정적인 리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매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번 회계연도 판매 기대치를 750만 카피에서 550만 카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명 이 대예산이 들어간 첫 오픈월드 스타워즈 게임은 유비소프트를 크게 캐리해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워즈 아웃로는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보다 30% 더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트위치 데이터에 의하면 미라지보다도 15%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타워즈 아웃로는 괜찮은, 심지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메타 평점 76점은 게임 업계에서는 양호한 편에 속하거나 AAA 출시작들의 세계에서 평균에 근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0년간의 유비소프트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보면 낮은 평점 쪽에 속하고 일부 유저에게 이 게임은 그들이 원하던 스타워즈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스니 역시 마찬가지였고 너무 많은 어색한 잠입 플레이 때문에 게임을 내려놓아야 했죠. 또 유비소프트의 대규모 PVP 슈터인 엑스디파이언트도 플레이어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출시 첫 주에는 100만 유니크 플레이어, 총 플레이어 800만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동접자는 모든 플랫폼 걸쳐 2만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저들이 크게 떨어져 나간 거죠. 이번 주는 콘코드가 완전히 셧다운돼 새 멀티플레이어 슈터에게 업계 환경이 가혹하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도 유비소프트에게는 2024년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았으니 바로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입니다. 어크 섀도우스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지만 이 상황은 유비소프트가 어쌔신 크리드에 얼마나 강하게 의존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스타워즈 대작 게임은 성공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것마저 안 됐으니까요. 스타워즈 아웃로는 라이브 게임은 아니지만 차후 컨텐츠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EA가 만든 스타워즈 게임인 제다이 오더의 몰락은 후속작이 나왔지만 아웃로는 과연 후속작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른 시리즈가 더 평가도 좋고 더 잘 팔리는 상황에서 말이죠. 현재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는 디즈니 시대를 맞아 다소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화는 수년째 중단된 상태고 디즈니 플러스 쇼들은 끝났거나 취소됐거나 크게 연기된 상태니까요. 게다가 스타워즈 대작 게임마저 출시를 했으나 나쁜 게임은 아닌데도 별다른 환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성과가 좋았어야 한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게임즈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유비소프트에게 더 큰 문제는 소비자층을 특정 방향으로 훈련시킨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게이머들은 유비 게임은 두 달 안에 50% 이상 할인한다는 걸 알고 기다리죠.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출시와 동시에 이 게임을 살 원동력이 없다네요. 유저 바르치는 연말까지 기다리면 게임은 큰 폭으로 할인하고 출시 버전의 큰 문제들도 패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거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라네요. 유저 마크는 누군가 스타워즈 아웃로는 유비 플러스를 팔기 위해 디자인된 게임이라 말했는데 난 그 말에 설득력이 있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웃로는 유비 플러스를 한 달 끊어 집어든 다음 게임을 깨고 새 DLC가 나올 때까지 구독 해제하기에 완벽한 게임이라면서요. 유저 사일런트도 동의하며 이건 유비소프트가 스스로 만든 트렌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출시 후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40에서 50% 할인하지 않은 유비 게임은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젠 유비게임에 관심이 가더라도 과거와 달리 첫 번째 대형 세일을 기다리게 됐다네요. 유저 데드는 이 스펙트럼 한쪽 극단에 유비소프트가 있고 다른 쪽 극단에 닌텐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킬 더 저스티스 리그가 있으니 이 게임은 출시 두 달 만에 무료로 배포했다네요. 유저 림버는 많은 댓글이 스타워즈 아웃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비소프트는 올해 콜 오브 클론도 출시해 그들 라이브 서비스 폭망 리스트에 또 다른 작품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코펜은 스타워즈 아웃로, 엑스 디파이언트, 스컬 앤 본즈, 페르시아의 왕자, 아바타, 미라지, 더 크루 모터 패스트, 세틀러, 라이더 리퍼블릭,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까지 이 모든 유비소프트 게임이 잘 안됐거나 완전 폭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목록을 내려가며 그 실패한 게임 수를 보면 완전 미쳤다네요. 유저 닥터는 예전에는 스타워즈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특권을 성배처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워즈 IP는 엄청나게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월드 스타워즈 게임은 더더욱 전도유망해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오픈월드 스타워즈 게임이 나왔습니다. 플레이해보니 정말 평범하고 그저 그런 게임이고 스토리는 너무 안전하고 게임플레이는 너무 유비스럽습니다. 스토리 절반 정도 왔는데 벌써 지루해졌다네요. 유저 유즈드는 나는 왜 유비소프트가 그냥 현상금 사냥꾼 게임으로 만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에게 만달로리안 갑옷을 입히고 멋진 장비를 주고 TV나 영화보다 살짝 거칠게 갔으면 좋았을 겁니다. 만달로리안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위쳐3 스타일의 의뢰도 구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갑옷 커스터마이징도 정말 멋지고 매력적이었을 테죠. 보너스로 이 게임 캐릭터 모델의 죽은 눈과 형편없는 립싱크를 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스타워즈 아웃로의 주인공은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작 블래스터를 든 소위 무법자를 플레이하는 것엔 아무 흥미도 안 갑니다. 렉에 라이트세이버를 주지 않을 거면 적어도 다른 멋진 것을 줘야 합니다. 제트팩이든 손목 로켓이든 말이죠. 귀여운 외계 고양이로는 충분치 않다네요. 유저 도어는 이 게임은 제목이 아웃로, 즉 무법자가 들어가지만 막상 주인공은 우주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너무 우스꽝스럽죠. 심지어 와치독스에서도 우린 무고한 민간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들 차를 폭파하거나 교차로에서 마음대로 차를 들이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에서는 우린 실제로 무법자가 될 수 있고 스토리에서 얼마간 꽤나 엉망인 짓을 하고 오픈월드에서 미친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워즈 무법자 게임이 나왔는데 세상에 11살짜리 조카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GTA가 2억 카피나 팔렸는데 왜 유비소프트는 가족 친화적인 모험이어야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한 걸까 의아하다네요. 유저 유즈드는 그렇다며 그것 자체가 오픈월드라는 목적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월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스타워즈 샌드박스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임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루트로 갈 거면 그들은 오픈월드가 아니라 언차티드 스타일로 게임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수많은 환상적인 세트피스와 함께요. 심지어 2003년 게임 잭2도 원한다면 차량을 탈취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과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죠. 스타워즈 아웃로는 적어도 잭2에 비견될 만한 톤이 있어야 했지만 그조차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형편없이 만들어졌거나 나쁜 게임은 아니지만 누굴 위한 게임인지를 알 수 없죠. 하드코어 스타워즈 팬은 분명 라이트세이버를 휘두르거나 현상금 사냥꾼이 되는 걸 선호할 겁니다. 물론 한 솔로는 멋지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지만 그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는 빌어먹을 한 솔로고 해리슨 포드가 연기했으니까요. 그 캐릭터에 국한된 사랑인 거죠. 일반 게이머들은 인기 IP라는 것 외에는 평범한 3인칭 슈터에 불과한 이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을 겁니다. 유비소프트는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네요. 유저 아프리조는 스타워즈는 오직 좋은 게임을 만들 의지가 있을 때만 성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워즈에는 이미 팬층이 형성된 굉장한 세계관이 있고 이미 확립된 이벤트가 많은
깊은 스토리가 있으며 이스터에그로만 등장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형 프로듀서는, 특히 유비소프트는 좋은 게임을 만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능한 최소의 노력으로 값싼 평범한 게임을 만들어 최대한 많이 팔기를 원한다네요. 유저 테오더는 EA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유비소프트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가 스타워즈 라이센스에 너무 비싼 가격을 물리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 하고 자체 자원을 최대한 적게 투입해 개발비를 낮춰야 한다면서요. 또한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대형 퍼블리셔 외에는 스타워즈를 시도해볼 기회조차 없다네요. 유저 네버는 이건 유비소프트 오픈월드가 문제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오픈월드 게임은 껍데기만 다를 뿐 다 똑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게임을 해온 사람이라면 솔직히 지겨울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재밌게 한 유비소프트 게임은 디비전 2였고 그건 오직 그스니의 고향인 워싱턴 DC를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유비는 그들 공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네요. 유저 더 세컨드는 난 디비전을 만들어낸 스튜디오가 어떻게 스타워즈 아웃노만큼 후진 은신과 후진 엄폐 슈터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진심 너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리뷰 유튜버 스킬업은 아웃노를 리뷰하며 이건 마치 번지가 새 슈터를 만들었는데 폴아웃 3 수준의 슈팅을 넣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게임의 상당 부분이 은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면 은신 플레이가 실제로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한 명의 적에게 발각되면 즉각 실패 상태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걸 스튜디오들이 멈출까요? 대체 그런 미션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잘해봐야 참고하는 거고 아니면 분노만 일으킨다네요. 유저 사바는 내 가장 큰 문제의식은 내년에 나머지 퀘스트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경험을 즐길 수 없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버그도 많으니 당장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네요. 유저 페이키는 오늘 테크 시장 전체가 크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비소프트 주가 추락을 최근에 비디오 게임 출시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꽤나 바보 같은 이해라면서요. 유저 퍼머넌트는 유비소프트만 오늘 10% 하락했고 4% 이상 하락한 유일한 게임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 정도 떨어졌다네요. 유저 알라스타는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노는 스타워즈 최고의 게임 중 하나고 최근 유비 게임 중 가장 덜 유비스럽고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면서요. 스타워즈 아웃노에는 제다이 서바이버에서 원했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서바이버가 스토리와 전투는 더 낫지만 아웃노가 더 나은 오픈월드, 탐험, 팩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세계, 스토리는 별로여도 멋진 캐릭터들을 선보인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